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로마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하반기 소그룹 모임을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각 목장에 속한 우리 목장원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우리 소그룹 셀에 속한 우리 셀원들 한 분 한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시점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번 하반기 또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마을장님들, 그리고 목장장님들,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또 이번 하반기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영적인 토대를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9월호 로마서인데요. 우리 2과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서 쭉 이제 넘어갈 텐데, 우리 2과 소그룹 성경 공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보겠습니다. 아카데미상 3관왕에 빛나는 영화 1917은 1차 세계대전 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두 명의 영국군 병사가 통신이 두절돼서 적의 매복을 알지 못한 채 돌격 준비를 하는 아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받습니다. 두 병사는 이제 이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면 자기 아군들이 전멸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의 목숨을 건질 그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적진을 관통하는 그런 위험도 고난도 무릅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는 사실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또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적진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자신의 심정,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또 구원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마음가운데 새기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첫 번째 문제는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자기 동족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족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너무 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가는 곳마다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서도 계속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은 복음을 빡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결국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꼭 진짜 구원을 해야만 하는, 꼭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한번 꼭 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임 때 그걸 꼭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이 사람은 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을 생각할 때의 마음을 품고 그런 꼭 구원해야 될 사람을 좀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하반기에 또 대각성
준비되고 있고 새 생명 축제도 준비되고 있는데 구원해야 될, 꼭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을 좀 이 시간에 딱 바울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의 씨를 뿌리며 봅시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열정 있지만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 그러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다 맞춰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열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기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원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로 나오지 못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에 다 걸려요. 열심이 있거나 또 자기의가 있거나 이게 문제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자기의 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남에게 피해도 안 입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되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여러 가지 비난을 해요. 근데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삶이 괜찮은 삶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마음을 갖게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쫓지 못해요. 세상적 열심은 있고 자기 의는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바르게 자기 의를 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삶도 헛된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다.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책임진다는 삶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담당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다 전가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뭘 좀 해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번의 문제를 통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 자기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문제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로 타락한 인간을 의롭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결국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살려고 하고 아무리 바르게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자기 의를 쌓는 것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헛발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이 헛발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아는 우리들이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율법의 마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완성했다, 충족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충족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완성되려면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고 우리의 의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삶,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삶, 이것은 헛된 인생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 완성되고 우리 삶이 충족해지는 것이에요. 왜 열심히 살지만 그 가운데 허무함이 있어요? 왜 자기 의를 추구하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지만 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그 마음속에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유는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충족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어야 삶의 목적이 완성되고 충족된다. 삶의 목적, 여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어야 삶의 목적이 완성되고 충족된다.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고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제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가깝다 그랬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완성과 충족을 이룰 수 있는 삶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 믿음은 굉장히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또 7절에 보는 대로 무적행에 저 지옥 끝에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바로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쉽죠.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고 충족시키는 삶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무적행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어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가깝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이 가까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4번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복음은 가까운 데 있다. 복음은 가까운 데 있다. 바로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걸 이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안타까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이 있다면 적진도 뚫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번, 6번은 이제 적용하면서 결론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죠. 열심으로 안 되고 자기 의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완전하고 충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6번에 이제 적용을 하면 구원의 진리 알지 못해 영원한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 아까 우리 1번 문제 할 때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들을 좀 정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전하기에 어떻게 결단할지, 먼저 첫 번째 대상을 정해야죠. 여러분 그 대상을 정하십시오. 첫 번째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열심은 있고 자기가 있을지라도 제대로 된 진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충족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돼요. 지금 열심히 살고 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또 바르게 나 인생 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해, 부족해요. 그러니 여기에 예수 믿는 삶이 들어와야 진짜 충족함을 얻고 완전함, 완성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까운데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또 우리 소그룹 셀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가까운데 복음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정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진짜 완성되고 충족된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인지를 우리가 딱 가서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은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삶의 열매를 거듭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동족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자신도 그 동족처럼 유대인처럼 율법 을 고수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구원의 진리를 몰랐던, 거부했던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동족의 처지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자신과 비슷한 처지,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죠 찾아와서 예수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나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 구원의 책임을 좀 통감하고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하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동시에 또 가까운데 있는 가족,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바른 진리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정하고 그 영혼이 꼭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대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완전하고 충족된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임을 전파하고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꼭 구원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 가까운데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